이번 하려고. 크리스마스 노래 세구땅 미쳤다. 발음 왜 이렇게 좋아? 아니 근데 내 파트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 파트인데 발음 좋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나 나왔을 때 여기 해줘 라고 채팅 쳐주세요. 왜 여기야? 아니 간주잖아. Right in your heart. 맞아요 저예요. 뭐야 새구땅 이런 느낌의 노래도 할 수 있는 거였냐고. 맨날 재미있는 목소리만 내는 줄 알았는데 새구땅 발음 좀 귀여울지도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부를 때 처음에 녹음해서 보내드렸어요. 처음엔 어떻게 했었냐면 세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. 이게 이제 빠꾸먹 같은 건데 왜 난 항상 빠꾸먹지? 그냥 항상 빠꾸먹어서 가만히 뭐지? 있으면은 르르땅도 디스코드 있는 거임. 그래서 뭐 하세요 르르님? 이러면은 저요? 빠꾸먹어서 다시 녹음하는 중 이래서 헐 저도요! 이러면서 맨날 둘이서 빠꾸당해서 둘이 남아가지고 맨날 녹음하고 있어. 유명한 푸딩집 가봤거든요? 진짜 맛있더라요. 아 이거 뭐라 하지? 이거 아 이거 뭐라 하지? 규카츠 말고 뭐 뭐래? 이거 읽으면 된다고? 로스트 비프. 아 로스트 비프. 돼지고기인가 보다. 그거 간판에 달린 거. 아 돼지는 포크예요? 어쩌라고요? 감독님 이거 이번에 미션은 그럼 승무이발 실패입니까? 미션 실패! 아니 나 저 노래가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강호동님 그 목소리 띠용 이런 느낌 뭔지 아세요? 감독님 이거 이번에 미션은 그럼 승무이발 실패입니까? 미션 실패! 아 약간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서 진짜 저려요. 아이고 고시학원. 고시학원 들어가는데 고시학원? 고시학원이면은 완전 빡센 고시학원 아니에요? 고시학원은? 파이팅! 제가 대신 놀겠습니다. 파이팅!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진짜 최고의 선배 쓰는 창법. 와 비트, 리듬, 소울 그대로 그냥 JK 김동욱. 빵디 흔들어! 한 번만 더 하면 룰렛 될 듯? 엥 코시구님! 다섯 개의 코시구도! 코 푸는 새구 당첨되셨습니다. 와 나 여러분들 다 같이 축하하세요. 빨리 채팅창 축하하세요. 축축축축축 하셔야 눈 짝짝짝짝. 코프는 고세구 당첨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에어잖아. 아 돌아와. 세구님 누르땅한테 질 거예요. 여우 녀석들한테 질 거냐고. 오래래래? 아니 2시간 전에도 아 페트병째로 물 마신 거야. 아 진짜 초딩이야 이 사람들. 아니 여기 나 초딩밖에 없나봐. 도대체 님들 몇 살이에요? 너 아직 30번이야 진짜. 유치 뻥짝이다. 아 맞아 나는 로시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아니 이 완전 비싼 하나에 무슨 동그란 게 뭐 하나에 뭐 몇만 원 2만 원 3만 원 하는 거예요 이거 입욕제가. 근데 이거를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래서 어 그냥 뭐 향이나 이런 거 보내주시나 보다 이러면서 아 네 보여주세요 이랬는데 바로 갑자기 물 주시더니 거기다 그거 하나를 봉다? 어때요? 색깔 이쁘죠? 바로 내 눈앞에서 2만 원 3만 원 순삭당함. 저렇게 할 거면 나 그냥 주지. 어이 나기 쉽지. 아니 17살이면 진짜 애키 아니야? 아니 그 도대체 그럼 몇 년생님? 그럼 5년생? 나 진짜 나이 먹었나봐. 나 어떡해? 5년생은 좀 심한데? 아니 나 그 짤보고 충격 먹었잖아요. 솔직히 90년대 사람들 막 98, 99 이런 사람들 다 틀딱 같지 않은? 막 이런 글 있었거든요? 00 이때가 아니라 90년대 태어난 사람이 틀딱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 질문글 같은 게 있었는데 나 그거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와 나중에 사회에 갔는데 내 완전 어린 신입이 몇 년생이세요? 했는데 저 21년생이요 이러면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지 않아? 21년생?
주민번호 뒷자리 번호가 1이면 틀딱인 건가요? 네, 뭔 소리야? 1, 2밖에 없지 않아요? 3, 4는 뭐야? 뭐야? 뭐 새로운 성별이야? 기차님 4라고요? 아니 그러면은 뭐야? 여자가 4고 남자가 3이에요? 와... 제가 그냥 정리해드릴게요. 자, 난 첫 번째 고릴아. 사진은 이거밖에 없었던 건가? 우주파. 우주파는 The Dancer Line. 아니 뭐 안 끼는 데가 없어. 부여 징비고 레퍼라인 막내즈 모르시나요? 지주어 우칠주어 오릴두 군발듀. 근데 저는 메보이면서 댄서이면서 래퍼랄까요?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달까나? 양심 어딨냐고요? 우유 다 잘하는데 어떡해. 랄랄랄라. 이건 우칠되는 게 아니죠. 아, 저 언제나 겸손합니다. 에? 나 진짜 겸손한데? 뭐야? 어색 오피셜 나는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다. 잘난 것이다.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. 저거 이상한 겁니다. 또 창조 논란! 또 논란 만들고 있어 이 사람들. 옛날에 저 진짜 합격하기 전에도 뭐라 했는지 알아요? 말 실수 하나 하면 제가 이세돌의 유일한 지능캐니까요. 이러면 유일한 지능캐라고 하면서 여기서 핫클립에 바로 그냥 퍼다 날라가지고 완전 그거 막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맨날 뭐만 하면 논란입니다. 이 아이돌 망했습니다. 뭐 이 아이돌 그 이런 말 해도 되나? 아니 자기가 퍼나르면서 아이돌이 이런 말 해도 되나? 막 이러면서 올린다니까요? 그럼 안 올리면 되잖아. 자기가 올려놔서 논란 만들고 막 그래. 휙 쉬어가지고 장난인데 왜 그래? 나도 장난이야. 와, 이 사람들은 나를 지금 아이돌을 만들겠다는 건가? 그냥 떨궈졌으면 하는 건가? 집자니까 하이에나들이 몰렸다고요? 아니요? 아니요? 그 컨셉일 때도 저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. 꾸역꾸역 눈 번뜩 삥 하면서 이 자식 말실수 하나만 해봐라. 그냥 핫클립에다 도배를 해버려야지 막 이러면서 막 올라와. 아니 이거 좀 지우라니까요? 이러면 자기들끼리도 킥킥킥킥킥 막 이러고. 아이 아무튼 그래. 아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났어. 아 근데 결론은 뭐 잘 되었으니까 다행이에요. 자 잠깐 준비하고 올게요. 이거 이렇게 옆에다가 하고 이거 돌려. 손을 어디다 해야 되지? 아이고야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요새 귀여워가 늘었지? 나 그런 분위기 딱히. 그냥 서로 치고받는 게 좋은데 뭐 하시겠다는 거를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. 아니 뭐만 해도 뭐 귀엽대. 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가 뭐 그냥 하루 왼종일 저러고 있다니까. 아니 저 자식들 하루 종일 왼종일 저러고만 있다고. 내가 막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를 잘 들어야 할 거 아니야. 잔소리를 잘 듣지도 않아. 잔소리하면 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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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야. 여러분 잠깐 그럼 머리 꽁꽁이에요. 제발 귀엽다는 말 그만하시겠어요? 그런 방 아닙니다. 아시겠어요? 오씨. 나 귀여워 다섯 번 더 나오면 방송 끄고 자러 갑니다. 나 내 맘대로야. 고마워.